네, 다음 선수 김민선 선수입니다. 네, 김민선 선수 아직 우승권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선 선수 이번 네 번째 과제를 한 번만에 완등을 해낸다면 우승도 바라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대가 사솔 네. 사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월드 베스트 사솔 선수예요. 의식이 사솔 될 수밖에 없죠. 선수를 딛고 네.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김민선 아직 선수. 김민선 선수에겐 길이 열려 있어요. 네. 첫 번째 시도인데요. 아, 아주 힘이 좋아요. 예, 예, 굉장히 다이나믹한 동작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왼손 네, 왼발 인사이드로 고치고 네. 오른발 예, 하단에 있는 초록색 볼륨을 같이 밀어 줘야죠. 아, 아, 오른쪽 아. 오른발 볼륨 안쪽에 오른발이, 있어요, 지금. 네. 오른발이. 오른발 발 위치를 오른발 아. 발 위치. 아. 아, 아쉽네요. 김민선 선수 지금 뭐 왼발을 예, 힐 훅을 구사를 했다가 인사이드 엣징을 구사를 했다가 다시 또 힐 훅을 구사를 하는데 힐 훅보다는 인사이드 엣징이죠. 거리감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오른발입니다. 네. 아까 김승현 선수가 첫 번째 시도에서 왼손을 잡을 때도 보시면은 그 기억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발로 초록색 볼륨을 갖다 같이 밀어 줬거든요, 뒷발을. 네. 뒷발을 같이 밀어 줘야지 진행 거리가 더 멀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금 왼발만 가지고 당겨서는 진행 거리를 저만큼 늘리지 못해요. 예. 굉장히 힘듭니다. 네, 김민선 선수 또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또 볼륨 간의 거리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럴 수가 있죠. 예, 김민선 선수 또 단신이다 보니까는 네. 예, 그럴수록 뒷발의 의미가 더 큽니다. 네, 네, 발 위치를 네,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네,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 예. 네. 아, 아주 파워풀하게. 네, 예. 좋습니다. 스피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잘했어요. 네. 아, 김민선 선수. 네, 보너스 전까지. 네, 점유했습니다. 아, 도달을 했는데. 네. 아쉽게도 발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추락을 하고 마네요. 네, 일단 보너스는 획득을 했고요. 다음 시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김민선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김민선 선수가 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그리고 운동을 정말 악바리 근성으로 열심히 한다고. 김민선 그런데. 선수가 등반할 때 김민선 선수의 눈빛을 보면은요. 네. 정말 두렵습니다.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네. 네. 경기할 때만큼은 엄청난 강한 네. 눈빛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정신력으로. 아, 이번 시도 부디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1분 채 안 남았고요. 네, 처음에 올라가는 이 구간은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하는지 네, 김민선 선수가 알고 있어요. 이제 빠르게 돌파를 하고 있어요? 네. 보너스 홀드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엄지 네. 좋습니다, 엄지 좋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오른손 엄지를 네. 홀드 위쪽이 아니라 홀드 위쪽이 아니라 홀드를 체결하는 체결구 홀드 구멍 쪽으로다가 오른손 엄지를 보냈으면은 네. 왼손으로 홀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아마 다음 홀드에 오른손이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공간이 지금 네, 나지 않았군요. 공간 활용 면에서 지금 조금 미스가 있었어요. 네, 이제 김민선 선수 마지막 시도가 되겠습니다. 네, 김민선 선수 지금 시계를 보고 있죠. 네. 빨리 네. 네,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김민선 선수 대단해요. 지금 네 번째 시도인데도 네, 대단합니다. 아직까지도 힘이 안 빠질 텐데 지금 네, 왼발을 예, 네. 힐 훅을 걸지 못하고 그냥 네. 추락을 하고 마네요. 네, 아쉽습니다.